내 이름 글을 그리기 위해 베스트 엔트리 대로 옥션 값을 입력을 하고 라운드들 랩핑을 돌려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그립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둘러 하단 4개의 조정점을 선택하고 케이스를 사용하여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하단 모양을 특정합니다. 나선형을 그리기 위해 도구 상자에 스파이럴스를 선택하고 화면에 클릭한 후 Radius U, Segment Pi, 스타일은 반시계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시계 방향을 설정하고 OK를 합니다. 그런 다음 유닛 색상에 트로컬러를 넣고 브러쉬의 종류를 테이퍼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합니다. 트랙의 두께는 0.25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특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를 실행합니다. 케이스를 더블 클릭하여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하여 회전하고 연결된 형태를 그리기 위해 펜슬로 형태를 연결하여 그립니다. 옵션에서 직선 변환할 때 앵커 포인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한쪽 방향의 방향성이 삭제됩니다. 이런 형태의 복선은 컨택트를 옆에 그려주고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낸 후에 두 개의 패스를 선택한 후에 합치기 유나이트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형태도 펜슬로 그려줍니다. 이쪽의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선택하는 후에 케이스를 더블 클릭하고 80% 유니폼 80%로 축소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위치와 각도를 각각 조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80% 복사를 하고 위치와 회전을 하여 이렇게 배치합니다.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완성된 꽃 모양을 손톱 모양 위에 배치를 하고 MC 30, M50 순서대로 색상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선택도구로 꽃 모양 오브젝트만 선택한 후에 케이스를 더블 클릭하여 80% 축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단을 배치를 하고 회전 툴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마이너스 90도를
해당을 상태로 지금 해봤습니다. 상태 모양이 해당되는 문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알트를 눌러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그라디언트의 종류는 타입 리니어를 지정하고 앵글은 90도, 왼쪽 색상은 흰색, 오른쪽 컬러 스타일의 색상은 엠벡 K80을 적용합니다. 원형의 무늬를 만들기 위해 엘리트를 선택하고 상태 모양 상단에 Shift를 눌러 화면을 반듯이 그려줍니다. 색상은 흰색, 연한 색인 상태로 축소된 원을 그리기 위해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50%를 지정한 후 하트를 누르고 화면 하단으로, 상태 모양 하단으로 그림자 같이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한 원과 축소된 정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실행하여, 중간 단계에 원을 만들었습니다. 블렌드 툴을 다시 클릭하고,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꾼 후에, 중간 단계를 3을 적용하여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 오브젝트로 확장하기 위해, 오브젝트 블렌드의 익스텐드를 적용합니다.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하여 복제를 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D를 눌러 반복 복사를 합니다. 중앙에 놓여있는 원들을 선택하고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여 허리젠탈을 지정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핀셋을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어긋나게 5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명칼라 C5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과 같이 어긋나게 원을 선택하고 M20, Y30을 적용합니다. 네, 완성된 메일 형태를 패턴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패턴을 정의할 영역을 투명 사각형으로 정의해줍니다. 두 개의 메일 형태와 함께 선택한 후에 Edit 메뉴의 Define 패턴을 선택하고 사탄의 이름은 메인이라고 지정한 후에 OK를 누르고 도큐멘트에 지금 제시된 형태의 투명한 사각형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다음은 매니큐어 뚜껑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를 선택하고 20일, 30일을 입력하여 인쇄장에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모형을 만들기 위해 사원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사원형 채를 그리고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특정의 모양에 가깝도록 사원을 배치해 줍니다. 가위 대칭 형태를 만들기 위해 리플렉스 툴을 선택하고 가위드선 중간 알트 누르고 클릭하여 버티컬로 커트를 합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모양을 정리합니다. 사원형을 가이드 중앙에서부터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뾰족한 모서리를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수치는 2mm를 적용해줍니다. 다음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를 클릭하여 오브젝트의 속성을 확장합니다. 패스파인더의 Unite를 눌러 하고요. 일단 특성 상단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원 형태를 다시 한번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고 앞으로 드래그하여 복제를 하겠습니다. 한번더 복제하여 그림과 같이 형태가 그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이용하여 남겨진 부분만을 조이도록 하고 하단을 다르게 그려줍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한 후에 K 70을 그림과 같이 뚜껑 형태 위에 배치를 하고 뚜껑의 색상은 K 100을 지정한 후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의 바디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 그림과 같이 색들을 그려줍니다. 흰색을 명 컬러를 지정하고 Transparency의 Opacity는 60%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브러쉬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팅글 키를 사용하여 명 컬러 M100으로 M100의 사각형을 그리도록 합니다.
상단의 모양을 축소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축소하여 배치합니다. 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그 앞쪽 테두리 흰색으로 CMYK 모두 양이 흰색을 지정한 후에 크롭의 두께는 1pt인지 확인을 합니다. 다시 기울어진 형태에 맞게 드래그하여 사선을 그려줍니다. 사선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하고 반대쪽에 배치명을 만들기 위해 리플렉트를 선택하고 가이드 중앙에 알트를 눌러 클릭한 후에 버티컬을 지정하여 카피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사선을 선택하고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시작합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텝을 3으로 조정해 준 후에 오브젝트의 블렌드 익스텐드를 클릭하여 실제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줍니다. 뚜껑과 브러쉬 사이즈를 연결하는 조형을 그리기 위해서 라운드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뚜껑 모양과 브러쉬 사이에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 키를 이용하여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흰색, 테두리는 점장 K도를 지정하고, 두께는 1pt를 적용합니다. 트랜스페어런시에서 투명도, 표투명도를 60%를 적용해 줍니다. 상단의 뚜껑의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어레인지에 브링크 프론트를 실행하여, 맨하트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다음은 매니큐어의 병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Alt를 누르고 가이드 안내선 중앙에서 안내선 중앙에 클릭한 후에 배치된 넓이와 높이, 선옥값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 양 칼라 M 대 K 40을 입력을 합니다. 그때 OPEX는 100%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가이드 중앙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상단에 배치를 합니다. 이제 색상은 M 대 K 80을 입력을 합니다.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 바깥 지글점에 마우스를 위치하여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회전을 합니다. 그 다음 아래로 복제를 합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할 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복제가 진행됩니다. 반복 복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한번 눌러줍니다. 병의 입구 형태는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Alt를 누르고
구름과 같이 크기가 다른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여 땅의 바디 형태를 완성해줍니다. 책상은 앞에 지정한 M 대 K 패스를 유지합니다. 이쪽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전체 크기를 렉탱글들을 지정을 하고 가운데 앞니선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라디언트 색상은 왼쪽 컬러스톱 M 대 K 패스를 지정하고 가운데 비어있는 곳을 클릭하여 컬러스톱을 추가한 후에 M60을 적용을 합니다. 오른쪽 컬러도 M 대 K 패스를 지정을 합니다. 이때 반복적인 컬러스톱의 색상은 Alt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여 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컬러스톱은 아래로 드래그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여 배치를 한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모양을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하여 하단의 고정점들을 그림과 같이 선택을 합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아래 형태를 그림과 같이 축소하여 배치합니다. Add Anchor Point 툴을 선택하고 가운데 축소된 사각형은 아래 세그먼트 중앙을 클릭하여 반을 추가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위치를 바꿔주고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컨버트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여 추가된 중심의 앵커 포인트에 양쪽 핸들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할 때 Shift를 눌러주며 반듯하게 수평을 유지한 방향성이 생성이 됩니다. 엘리스트를 선택하고 하단의 타원 형태를 중앙에서부터 그리겠습니다. Alt를 눌러 드래그하여 중앙에서부터 타원을 그리고 색상은 M 대 K30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없애고자 하는 튀어나온 타원 부분을 사각형을 이용하여 완전히 잡히도록 그림자 같이 그립니다. 사각형과 타원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폰트를 클릭하여, 오브젝트 형태를 그림자 같이 정렬을 합니다. 컨트롤 사용하여, 정렬 왼쪽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찍었던 앵커 포인트와 만나도록 하여 받침 패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완성된 테스트를 할지라도 언제든지 앵커 포인트나 핸드 세그먼트를 다이렉트 셀렉 템포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컬러 흰색을 적용하고 트랜스퍼런시에서 오퍼시티를 60%로 적용하여 불투명도를 적용해 봅니다. 방의 상단 중앙에 Alt와 Shift를 눌러 Ellipse를 사용해서 방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하고 K100을 입력을 해주고 Opacity는 100%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 웨일 형태에 그려놨던 꽃 모양을 선택하는데 그룹으로 묶어진 상태라면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여 좌우에 그룹해주시면 그룹의 형태를 묶은 오브젝트가 모두 선택이 되고 그냥 Shift를 눌러서 좌우 선택도 가능하겠습니다. Ctrl-C를 눌러 배치를 하고 Ctrl-V를 눌러 방의 형태 위에 배치를 한 후에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Shift를 누르고 그래봐요 조정을 하고 연 흰색을 조정하고 테두리 옵션을 선택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이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로 병 모양 하단에 클릭을 하는데 이때 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동그라미 둥근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사각 형태에 화면을 클릭을 하고 힌트는 아리얼 10 AII 엔터 쳐서 힌트를 찾아주고 스타일은 레귤러를 유지하고 크기는 1250 색상은 흰색을 클릭한 후에 트윙클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다음 형태 위에 배치를 하고 선택되고 셀렉션트를 사용하여 모니터의 병 형태와 트위스 일자를 모두 선택한 후에 Ctrl G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트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를 선택한 후 X와 Y 옥셋의 길이를 지정을 하고 이거의 값을 1mm로 측정을 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타원형 태그를 만들고 패턴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타원형 태그를 만들기 위해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위스는 80, 하이트는 60mm를 입력합니다. 연습장은 C30. 엔트시 K80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크기의 타원에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Ctrl C로 복사하고 Ctrl 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스와치 패널에 등록되어 있는 레일이라는 패턴의 연 컬러에 적용을 합니다. 등록될 당시의 크기로 패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늬의 크기가 큽니다. 무늬의 크기와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더블클릭하고 유니폼을 체크를 한 다음에 40%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오브젝트의 크기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옵션스의 오브젝트 체크를 풀고 패턴의 체크를 합니다. 옵션에 스트로크이나 이펙트가 적용이 된 경우에는 옵션에 있는 스캔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도 해제를 해줍니다. 위에 회전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역시 오브젝트 체크 해제 패턴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앵글 30도를 입력하여 회전을 해줍니다. 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단 컨트롤 패널에 Opacity 100을 50%라고 바꿔 입력해 줍니다. 이제 속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운디드 레펜드 툴을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위치는 U, 하이트는 25, 코너 레디우스는 5mm를 입력하여 그립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고, 테두리 옵션, 면 색상은 M10, Y20을 적용합니다. 플래튼 툴로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하나 더한 후에 다이렉트 플래튼 툴로 복사된 둥근 사각형에 상단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그림과 같이 위로 이동하여 줍니다. 이때 Shift와 위쪽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고 드래그할 때 Shift를 눌러 반듯하게 이동하도록 해줍니다. 플래튼 툴로 도큐멘트 상단에 레일 형태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컨트롤 V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다음 그룹 셀렉션 툴로 왼쪽 레일의 바탕 색깔을 선택하고 M70, Y100을 입력하여 색상을 바꿔줍니다. 오른쪽에 메인 형태에서 그라디언트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을 선택하고 흰색을 모두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메인 형태를 선택한 후에 스케일을 유니폼 3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크기가 축소가 됩니다. 셀렉션 툴로 각각의 메일 형태를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둥근 모서리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위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Align 패널을 클릭하고, Horizontal Align 센터를 클릭하여, 중앙에 배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각각 컨트롤 G를 누르고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셀렉션 툴로 두개 그룹으로 묶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제를 합니다. 네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80% 유니폼 상태로 축소하고 그림과 같이 아래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4개의 모양을 선택한 후에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온라인 패널에 Horizontal Distributed Latte를 클릭하여 간격을 균등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런 다음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을 합니다. 사각형 태그를 만들기 위해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30, 사이드는 7을 입력하고 의미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를 클릭한 후에 레디우스 수치는 3을 입력합니다. 이펙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실제 오브젝트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메뉴의 Expand Appearance를 선택합니다. Selection 툴로 바운딩 박스 모서리에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 사각형의 상단에 클릭하여 힌트는 PIN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Find New 로만을 찾아주고 스타일은 Regular, 글씨 크기는 24포인트를 지정을 합니다. 면 색상은 N100, 클릭 80을 설정한 후에 네일 아트를 입력을 하고 사각형의 길이에 맞춰 선택적으로 네일 아트를 선택한 후에 바운딩 박스 목소리를 드래그하여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을 사용하여 그룹에 지정된 손모양 전체를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사각형의 길이에 맞게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조제선 편의상 어레인지 링크 폰트를 하여 앞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사각형의 명 칼라가 없는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제처럼 이렇게 손의 형태가 보일 겁니다. 도큐멘트 상단 왼쪽 네일 형태의 꽃 모양 오브젝트를 그룹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를 한 후에 컨트롤 V를 눌러 사각형 태그 위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여 150%로 확대를 하고 셀렉션 툴로 바운딩의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를 합니다. 매니큐어의 뚜껑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눌러 사각형 태그 위에 배치합니다. 그룹 셀렉션 툴로 브러쉬의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면의 색상을 M70, Y10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음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여 60%로 축소를 한 후에 그림과 같이 이동하고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일사가평을 사가평 상단에 두릅니다. 연습장 MC Y20 70%를 입력하고 후에 Add Anchor Point를 사용해서 일사각형 하단의 세그먼트 중앙에 점을 추가한 후에 그림과 같이 아래로 이동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각형에 맞게 길이를 조정해 줍니다.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한 후에 Ctrl Y를 누르고 가려져 있는 레일 아트 문자를 선택한 후에 Orange Bring to Front를 사용하여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는 Ctrl Y를 눌러 그림과 같이 윤곽선 보기를 하면 설렙니다. 엘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각형 태그 상단에 Shift를 누르고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명칼라 흰색을 적용합니다. Ctrl Y를 눌러 미리 보기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배치가 됐으면 마스크를 설정하겠습니다. 사각형 태그 형태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선택 도구로 사각형 모양을 선택하고 Orange의 Bring to Front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Selection Tool로 사각형 안에 포함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ake Clipping Mask를 적용합니다. 마스크가 적용되면 맨 앞에 사각형은 투명한 오브젝트로 바뀌게 됩니다. Selection Tool로 마스크가 적용된 사각형을 더블 클릭한 후에 경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투명해진 사각형을 선택하고 Distance 색상 N20, Y20, 30을 적용을 합니다. 비프시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준 후에 사원형 태그 위에 마스크가 적용된 자각형 태그를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굳이 Ctrl C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사원형 태그 위에 배치를 했으면 이제 태그의 줄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한 후에 상단 컨트롤 패널 브러쉬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즈 메뉴를 클릭하고 아티스틱 캘리그래픽을 선택하여 추가 브러쉬 패널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세 번째 줄첫 번째 3T픽점 플라이스를 선택합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로 면, 없음, 테두리, C, 40, M, 60, Y, 30을 지정한 후에 트럭의 두께는 1피트를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태그의 끈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의 샌드백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 다시 앞쪽에 있는 형태를 그립니다. 그러면 페인트 브러쉬로 드래그하여 그린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앵커 포인트를 조정하고 핸들을 조정하여 T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태그 형태와 조명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Ctrl G로 그룹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 메뉴의 가이드 하이드 가이드로 안내선을 가리기를 한 후에 사이드 메뉴의 Save As를 통해 다시 한번 파일 이름과 품목을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